왜 지루해? 밖에 나갈까? 에이씨.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생태공원인데요.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공원이고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화장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멀지 않은 거리에 편의점도 있고요. 또 맛있는 뭐 국수집, 뭐 식사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애용하는 곳이고, 또한 옆에 주차장에는 자동차,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있어요. 그래서 급할 때는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쉬고 싶을 때 그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면서 누워 있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뒤쪽에 차박 세팅을 하고 왔는데 주로 혼자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세팅해서 다닙니다, 저는. 네, 보시면 이렇게 차박 세팅이 되어 있죠. 매트, 테스 매트와 그다음에 요 놀이방 매트로 간격을 메워서 세팅을 했고요. 네, 저희 동네에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차도 많지 않고 공원들도 잘 돼 있고, 다른 신도시보다도 북적대지 않고 녹지 공간도 많으면서 생태공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점이에요, 저희 동네에서. 물론 이제 아이의 교육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긴 하죠. 인프라가 부족하고 뭐 그런 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공원에 가기 전에 편의점부터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으로 먹을 거리들을 좀 샀고요. 삼각김밥, 콜라, 그 다음에 라면 두 개. 라면 두 개 다 먹을 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먹을 생각입니다. 와, 아침에 좀 날씨가 흐렸는데 갑자기 오후 3시? 4시가 되니까 엄청 더워졌네. 실외 온도 28도이고요. 오늘은 어떤 코딩을 해볼까 좀 고민 중인데요. 네, 저희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서버를 쓰다 보니까 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풀텍스트 서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클라우드 서치, 그러니까 엘라스티 서치를 아마존에서 수정해서 만든 버전이고, 그 매니지드 서비스인데 그곳을
네, 매니지드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가 좀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EC2에 자체적으로 엘라스티 서치를 설치해서 좀 테스트를 해보고 CPU나 뭐 램 같은 경우는 좀 널널한 편이거든요. 이게 관람 거리냐. 실시간 검색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지만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치를 제거하고 내부에 엘라스티 서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구현해 볼까 합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네, 주차장인데 여기는 전기차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고 앞에 제가 좋아하는 할리스 커피점이 있고요. 또 이제 뼈해장국집이라던가 삼계탕집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식사를 할 때 충전을 해놓고 식사를 하고 잠깐 쉬다가 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다음으로 갈 장소는 네, 여기서 여기 하늘빛 초등학교 네, 이쪽인데요. 여기도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화장실이 있고 편의점이 있고 네, 물론 식사할 곳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나이가 들면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몸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이 있는 네, 두 번째 주차장으로 갑니다. 출발! 인스타 360 GO3를 사서 조금 사용해 볼까 싶은데 제가 잘 쓸까? 지금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일단 짐벌도 샀었는데 그것도 잠깐 쓰고 사실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네, 좀 편리했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짐벌의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도 이제 핸드폰에서 워낙 그 처리를 잘 해주기 때문에 그 장점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그렇고 들고 다니는 것도 좀 불편하고 촬영할 때 좀 거치장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좀 쳐다보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인스타 360 GO3를 사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있는 걸 팔고 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네, 저기 전망대에는 벌써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네. 여기서 저는 좀 화장실이 멀긴 하지만 끝에 쪽에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빛 초등학교 맞은편 주차장이고요. 네. 차들이 많이 있지만 우선 옆에 의자를 네, 조정을 해서 사실은 밖에 나가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당겨놓고 운전석은 여기서 차박 방식으로 세팅하면 됩니다. 안녕요. 사용하면 됩니다. 짠, 네, 이거는 베개이고요. 베개가 아무래도 있어야 좀 편하니까 네, 베개를 꺼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뭔가 이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이 손을 한 손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촬영이 힘드네. 이러면서 또 이제 지름신이 오는 거죠. 인스타 360 GO3 네, 다음에는 제 손에 들려 있을지 참 궁금하죠?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여기 놀이방 매트에는 이런 파우치가 있어서 간단히 넣을 수 있고요. 이 패드는 왜 가져왔을까요? 일단 넣어두겠습니다. 실내 세차를 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자세로 코딩을 하는 게 사실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방안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앞좌석에서 코딩할 수 있는 선반이 있거든요. 선반을 만들 수 있는 보시면은 오른쪽 그 팔걸이 그리고 콘솔 박스 사이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판을 얹어서 사용하는 선반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 영상에도 있는데 그 판을 사용하는 게 좀 좋은 편이에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편하게 하고 싶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의자가 등받이가 안 되죠. 네, 등받이가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거가 좀 문제고, 등받이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높이가 낮죠. 등에 높이가 낮아서, 이거를 높일 수 있는 무언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까 해요. 그런 제품들을. 혹시 그런 제품 아시는 제품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코딩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편할까요? 이것도 별론데. 이렇게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어깨 불편한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금 편한 건 없는데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앞에서 코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또 다른 방법은 이 트렁크를 열고 여기 걸터 앉아서 밖을 보면서 코딩하는 방법이 있죠. 다만 이게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이제 밖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코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 역시 좀 더워서 쉽지가 않겠죠. 이게 촬영 스탠드가 없어서 역시 불편합니다. 이것도 사야 된다는 건가? 이 촬영 이렇게 뭔가 찍을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찍을 수 없죠. 이제는 이것도 좀 좋네. 하늘도 보이고.
드디어 라면의 시간이 왔습니다. 튀김 우동을 먹도록 할게요.